실제로는 13년 차지만 여기서는 2년 차. 몇 년 됐지? 1년 반 정도? 2년 반? 1년 반 아니에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희애야. 아? 뭔 소리야? 뭐해? 아, 게임. 진짜 무슨 알람 소리인 줄. 왜요? 불만 있어요? 일단 빨리 자고요. 빨리 자서 약간 저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깔끔해서 잘 정리를 한다? 얘처럼 진짜 괜찮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룸메이트 유진언니는요, 아침에 알람 뜨면 시끄러운 거 조금 힘들고, 그리고 아침마다 깨워줘야 되거든요. 5분 남았네? 유진 언니 5분! 하면 일어나요. 그게 가끔 귀찮습니다. 날씨 좋다! 깨끗하게 안 나와. 왜지? 진짜 깨끗한데 우리 방? 아니 우리 처음에 이사 왔을 때가 진짜 이뻤어. 그리고 소파가 일단 너무... 아 원래 이런 소파가 아니었는데. 죽었어 이런. 아니 제 침대 위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문어! 문어발. 안녕. 안녕. 나는 휴바야. 야 너 진짜 인형 많다. 어떻게 자? 어? 여기 딱 제 공간. 나도 공개하고 싶어. 나의 악세사리들이 있는 으아! 공간. 원래 이런 소파가 아니었는데. 예쁘죠? 제가 호랑이 좋아해서 딱히 공개할 게 없어요. 아침을 여는 상쾌한 노래를 들을까요? 너무 조용한데? 좀 신나야 될 것 같은데. 언니 일어났어요. 물 줄게요. 눈 피곤해. 물 안 끼면 안 될까요? 일어나면 돼. 헐. 진짜 말이 되나? 벌써 아침이라고? 굿모닝. 굿모닝. 아, 나타기 안 좋아. 굿모닝. 굿모닝. 아! 아! 그건 무조건 집에 있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정말 근데 제가 필요한 게 아니면 나가지를 않고 그냥 침대에서 침대, 화장실, 잠깐 거실. 네, 이거 행동. 배고파. 배고파요. 언니 배 안 고파요? 나 아직. 응. 멤버들 안 먹었으면 같이 먹을래요? 좋아. 근데 일어났을라나? 오늘 뭐 할래, 연아? 뭐 할 건데? 하루 종일 잠자기. 나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 제가 진짜 집도 아니고 숙소도 아니고 방 밖을 안 나가요. 시로 언니가 항상 제가 방에서 나오면 너 있었어? 이러면서 맨날 나도 없는 줄 알았어 했을 때가 항상 대다수여가지고. 배고파. 배고픈 사람 여기도 있어요. 떡볶이 먹고 싶어. 뭔가 아침이니까 조금 밝게 해볼까? 이거 뭐야? 귀여워. 고마워요. 그럼 아침부터 뭐. 진짜 닮긴 했다. 닮았어. 뱃살이. 아침부터 쿵푸판다요. 저는 지금 룸메랑 너무너무 잘 맞고요. 세 명 다 한 번도 부딪히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셋이 웃기기도 하고 재밌을 때도 많았고.
심심해 놀아줘. 뭔가 진짜로 가족 같은 느낌?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아침에도 누가 못 일어나면 깨워주고. 저는 멤버들 그 룸메가 너무 좋아요. 품 너무 많이. 한 번 더 한다. 산소 부족이야 산소 부족. 산소 강에서 산소. 내가 산소 어떻게 만들고? 산소 할 수 있잖아 나는. 이제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아우 알겠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언니 난 높은 곳에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뭐라. 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그냥 산소 말라고 했잖아. 산소 맞냐 그거? 여기까지 열어주지. 커튼만 열고. 장문 안 열고. 서로 장난치면 일단 이어가고 보는 거? 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을 진짜 많이 하는데 예서한테 창문을 열어! 이러고 있다가 그냥 아침이 끝났습니다. 멤버들한테 연락을 해볼까? 멤버들 용은 카톡 보냈어. 영훈이가 뭐 하냐는데? 배고프다. 언니 여기 봐요. 휴, 바닥에 있어. 밥 먹자는데? 밥? 응, 배고프대 다. 애들 깨우러. 깨워 있나 봐. 아, 나 쉬는 거야. 뭐해? 뭐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워요. 자고 있는데 쫓고 있었어. 이 편 때문에 깨웠어. 거짓말치지 마. 원래 깨워 있었잖아. 자, 밥 먹자. 그래, 가자. 내려와자. Let's go. Let's go. Let's go. 얘들아, 내려온다는데 거실 치울까? 가자. 좋아요. 택배요! 왔다. 안녕하세요! 하이! 이번 시청자 이번 하이! 헬로 헬로. 얘는 문어가 있었지. 문어요? 너무 배고파. 뭐야? 정수야! 아쉬웠네요? 헐! 되게 깨끗한 거 처음 봐. 저희도 처음 봐요. 우리도 처음 봐. 배고파. 아, 우리 다 같이 야식 먹었을 때 생각난다. 그러니까. 게임도 하고.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요리하자. 요리하자. 요리요? 냉장고에 뭐 있어요? 제일 배추는 재료로 있는데 미소? 내가 말을 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 숙소에 김치가 있거든요. 김치볶음밥 먹자. 김치볶음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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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양식도 먹고 싶어. 그러면 한식이랑 양식 이렇게 할까? 좋아요. 장볼 사람. 저랑 히카루랑 영은이가 그럼 장을 보고 올까요? 혹시 스팸 살 수 있어? 스팸 있어요. 저기 있어요. 마일드. 나이스. 오케이. 스팸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까요? 좋아. 쓸 수 있어? 위에 있어. 챙겨 와줘. 챙겨 가면 돼. 귀찮아요? 자, 좋아요. 이거 넣자. 이거 좋아요. 제가 재밌는 거 줘요. Everybody is kung fu. 뭐야? 승아, 멋있어.
만들지 얘기해볼까요? 김치 볶음밥 먹어요. 밥, 김치, 스팸 넣고 볶다가 밥 넣고 간장 넣고 설탕 넣고. 왔다. 이거 챙겼구나. 아, 갔었나 봐. 그러면 갔다 와요 멤버들. 네. 자, 만들. 다녀오갔어. 잘 다녀오세요.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하이. 어디 나가요? 냉.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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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가보자고. 재료부터 꺼내. 집에서 젤리 만들. 김치. 헤이 메뉴 볼까요? 일단 숙소에서 다 같이 요리를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층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약간 먹고 싶은 시간대가 다 다르거든요. 숙소에서는 요리를 할 시간도 없고 숙소에 있는 시간대가 다 새벽이다 보니까 진 언니 저랑 빙고 할래요? 야, 나도 너무 싶어. 스팸만 자르고 할게.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이거 칼이 어디 있지? 주제가 뭐예요, 주제? 과일, 과일. 잠깐만. 뭐는 단어? 안 끝. 지혜, 파이팅, 파이팅. 또 열렸는데? 아, 여기네. 그냥 먹어? 우리 둘이 할게. 이건 스팸을 썰고 있어요. 채연이는 파를 썰기 위해서 도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못 알아요. 완성! 빵거를 유혹하네. 오, 예스! 맛있게, 야, 저도 할 수는 있는데요. 맛을 보장하려면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양보했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하세요. 제발. 날이 너무 좋은데? 다 맛있는 거 오랜만에 다 시켜서 먹고 싶어. 마라탕 집. 어, 떡 삼겹 맛있겠다. 맛있는데 마라탕. 들어가자. 아, 여기야. 들어가자. Let's go. 먼저 샐러드부터 갈까요? 좋아요. 여기 있다. 그거죠. 어떤 거? 참깨, 흑임자, 등심. 아니면 그냥 이거일까? 몇 개? 토마토. 더 작은 거 없겠지? 모닝빵? 식빵도 있다, 여기. 멤버들이 음료수 사와달라는데. 맞아. 응. 음료수 여기 있어. 큰 걸로 사갈까? 어. 네. 나는 알로에. 알로에? 나 아까 2% 얘기하지 않았어? 이거 두 개만 그래. 사도 돼요? 있으면 내가 먹겠지. 초록매실. 나 차 하나만 살래. 너 거 사. 큰 거 살까? 그거 맛있어. 됐어. 그래. 너. 우와. 없는 게 없네? 라면.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다 끝인가? 응. 이거 둘이 줄 수 있어? 어? 안 돼, 너 무거워. 괜찮아. 아, 그, 나눠야 되지 않을까? 안녕히 계세요. 무거울 것 같은데? Let's go. 가자. 괜찮아? 응. 맛있는 냄새. 맛있겠다, 초밥. 여기 맛있겠다.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갈래? 좋은 생각. 생각보다 숙소 근처에 밥집도 많고 완전 좋은 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룸미끼리 나가서 장을 봤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고 날씨도 좋고 이래서 정말 산책한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다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내가 안 나왔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도 할 게 많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방에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냥 갔었거든요. 뚝딱뚝딱 하는구만. 아, 너희도 말했다시피 생각을 잘하자. 아, 제 차례잖아요. 아, 집에다. 잠시만, 회사에서 손. 어, 벌써 맛있는 줄 아는데? 남자가 한번 먹어. 진짜? 해줘, 그건 나. 누가 말했어? 말하지도 않았어. 말하지도 않았어.
원래 요리를 좀 좋아하는데 계란국은 완성형이 어떤 게 계란국인지도 모르고 계란국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런 거야 해줘서 다행입니다. 계란 푸는 게 계란국이겠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 계란국 끝났어요! 계란 프라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덤디. 나를 시루단다. 할리갈리 할래? 셋이서? 예서랑 시루랑 저랑 셔팅 이렇게 넷이서 할리갈리를 했는데 제가 원래 그 게임을 정말 잘하거든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그러면 이거 다음이야. 무서운데? 저 친구 잘할 것 같아. 저 친구 잘할 것 같아.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저 무서워요. 잘해. 저거 봐야 뭐. 나 학창 시절 때 뒤지지 않았다고 이런 거. 바로 지금 미 야. 바로 지금 미 야. 아이고 이겼다. 웃는 줄. 앞에 나오지 마세요. 많이 느려졌나 봐요. 막내인 예서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게 좀 잠시만요. 오 마이 갓. 한 입 줘봐봐요. 응? 숟가락. 나도 한 입 먹어. 숟가락. 아, 다 있네. 진짜 뜨거워요. 아, 뜨겁지?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 조금. 아~ 맛있지? 맛있어. 김가루. 맛있어요? 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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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루 있어. 진짜 맛있어. 나 이거 판 사고 싶다. 멤버들! 네! 왔다 왔어! 수고했어! 맛있는 냄새가 갖고 놓고 아니,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맛있는 냄새 나서 명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 생일! 이제 세팅해주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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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소중하게 간직해둔 그 순간 잠시도 눈을 감아 Rewind 끝! 진짜 먹어요. 진짜 먹어요. 이제 빵까지 왔는데 재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누가 했어요? 김치 볶음밥? 태연이랑 태연이랑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양의 요리를 해본 적은 없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들 배고파. 말 없어. 진짜 말 없어. 토스트. 맛있어, 맛있어. 사실 우리가 많이 만들어 먹진 않은데 이렇게 멤버들이 만든 밥을 먹으니까 뭔가 시키는 것보다 더 맛있게 느꼈고 맛있었어요. 정성이 담긴 김치볶음밥과 계란볶음밥. 일단 채연이가 김치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잘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원래 교실씨 요리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요리를 해서 먹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되게 놀랐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란국도 먹고 신기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끼리 밥해 먹고 다 같이 한 책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런 그림을 너무 원했었어서 축구생활을 하면서 이룬 것 같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며? 저 밥 다 먹었어요. 이제 뭐 하지? 설거지 해야 되니까 게임하는 거 어때요? 금전절 할까? 금전절 할까? 하나, 둘, 셋, 셋!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멤버였으면 저희 방에 매직게리 귀여워. 이거 팔릴 것 같아요 언니. 그치. 이거를 장전할 생각입니다. 그냥 돈 안 받고 교환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건 팔지 마. 네. 자, 첫 번째는요. 귀여워요. 귀여워. 하나니요. 하나니요? 오케이. 너무